그렇지만 일반 소주와 비교를 하자면 제로 소주가 그렇게 뭐더 나은 것은 아니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뵐때술 때문에 점점 건강이 나빠지거나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시게 돼서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까지 이렇게 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술을 정말 줄이셔야 합니다. 술이 안 좋은 거예요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병원에서는 알았다 하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의 말 한마디에 행동이 쉽게 바뀐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 분들을 겨냥한 건지 조금은 나아 보이는 소주가 있는데요. 바로 당류를 0g으로 표시한 제로 소주예요. 술을 마시긴 마시는데 당류가 0g,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단순당을 조심해야 할 분들에게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로라니까 어딘지 살이 좀덜 찌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로 소주는 어떠한 술인지, 기존에 있었던 소주보다 정말 괜찮은 술인지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로 소주와 기존의 소주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소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소주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주 라벨을 보시면 주 재료가 정제수와 주정이라고 써져 있죠. 정제수는 물이고 주정은 사전적 의미로는 희석해서 마실 수 있는 에탄올, 즉 알코올을 말하는데요. 소주의 알코올은 타피오카 전분을 추출해서 만든 순도 높은 에탄올이에요. 타피오카는 남미가 원산지인 카바사로 만들어지는데 카페에서 볼수 있는 버블티에 들어가는 떡 같은 동그란 검은색 아시죠? 쫀득쫀득한 전분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와 원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소주는 전부 물과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이제 물의 주정을 도수에 맞게 섞고 몇 가지 식품 첨가물을 넣어주면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인 희석식 소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예전에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소독약 냄새 같은 게뭐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알코올 도수가 17도 혹은 그 이하로 낮아졌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을 다양하게 넣어서 자몽맛, 레몬맛 같은 맛과 향이 다양한 소주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딘지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의 제로 소주. 자, 성분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제로 소주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정제수에 주정을 섞고 여러 가지 첨가물을 혼합한 희석식 소주니까요. 그렇다면 제로 소주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당이 0g인 것만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마시던 소주에는 원래 당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실은 아주 예전부터 소주에는 당분 자체가 거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2007년 주류업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주의 미세하게 느껴지는 단맛의 90%는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설탕으로 주감미를 내는 소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량식 첨가되는 과당의 양도 병당 0.2g이 채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2007년 발표에서 소주에 설탕을 감미료로 쓰지 않은 지 10년도 더 되었다고 하니까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생산된 소주에는 당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식품 성분 표시 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일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제로로 표시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열량은 5kcal 미만이면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가 가능하고 탄수화물 당류가 0.5g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제로 당류로 표기가 가능하고 과거에 병당 0.2g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으니까 20, 30년 전에도 사실 제로 당이라고 소주에 표기가 가능했었단 얘기죠.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야 제로 소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로 당류를 강조하는 걸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단순당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했던 식품들이 대체당을 이용하면서 제로 칼로리 혹은 제로 당을 홍보하는 제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에도 이제 와서 제로 당이라고 쓰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식품 업체들이 제로라는 용어를 홍보용으로 점점 더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에 덜 나쁠 것 같은 칼로리가 적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류 제로라는 표기가 식품에 다른 첨가물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체로 이런 제품들은 단맛을 내는 효소 처리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스테비올 배당체 같은 다른 대체 감미료를 오히려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대체 감미료들은 칼로리가 매우 낮은 편이에요. 설탕에 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포함이 있다는 거죠. 즉 제로 소주는 여태까지 우리가 마시고 있었던 일반 소주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대체 감미료를 좀 더 사용해서 쓴맛을 좀 줄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로 소주라면 뭔가 좀 그래도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칼로리가 조금 더 낮습니다. 일단 제로당이라고 해도 제로 칼로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의 칼로리는 당이 아니라 대부분 알코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1g이 7kcal이기 때문에 술의 도수가 같다면 칼로리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로 소주는 일반 소주에 비해서 한 병당 평균적으로 60에서 80칼로리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원래 소주 한 병은 기본적으로 400에서 6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에서 80칼로리라고 해봐야 소주 한두 잔 정도의 칼로리 차이이기 때문에 열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점을 찾아보라면 과일 소주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과일 맛이 많이 나는 달달한 달콤한 소주들의 성분표를 보면 액상과당, 설탕, 과당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일 소주 한 병당 약 15에서 20g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맛의 과일 소주 같은 것보다는 제로 소주를 드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렇지만 일반 소주와 비교를 하자면 제로 소주가 그렇게 뭐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에 제로 소주의 알코올 함유량이 일반 소주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그대로예요. 술이 뇌와 간, 췌장 이런 여러 장기에 나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나마 칼로리가 적으니까 다이어트에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당류는 거의 비슷하고 한 6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가 혈중 그렐린 수치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렐린은 주로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뇌에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혈중 그렐린 수치가 높아지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식욕이 증가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렐린은 야식 증후군과도 연관이 있어요. 퇴근 후나 밤늦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습관이 굳어지면 뇌는 늦은 밤에 식사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학습을 하게 돼요. 술을 먹지 않더라도 술을 먹던 그 시간이 되면 위에서 그렐린을 분비해버려서 늦은 밤에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알코올 섭취가 정말로 좋지 않아요. 자, 소주가 결국 어떤 이름을 갖고 있던 술은 결국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술자리에 가고 나서 어떻게 덜 마실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어떤 술이 더 나을까 하면서 제로 소주를 찾는 것보다는 한 잔이라도 덜 마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술의 악영향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더라도 술을 한 번에 바로 끊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신 술자리에서 술을 단 한 잔이라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로 소주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 김지은이었습니다.